가족이 저한테 보낸 영상인데요. 승강이가 아주 맛있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내냥이네 아빠 집사입니다. 이달 20일 경쯤에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여기 이제 사우디 길냥이들은 이제 한 보름 동안 이제 좀 견뎌야 될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곳곳에 이제 뭐 사료는 두고 가겠지만 아빠 만나서 직접 얻어먹는 밥보다는 맛있진 않겠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는 병원 때문에 한 20일가량 있는 바람에 아이들이 좀 고생을 했죠. 보름 정도는 잘 견디리라고 봅니다. 생강이 안녕? 아빠한테 좀 있으면 갈 거야. 그때 보자. 그리고 여기 온도가 지금 이제 매일 5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습도가 높아져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 때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활동량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응시리 까꿍. 아마 제가 이제 휴가를 복귀하고 사우디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아마 날씨는 좀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밝을 때도 아이들이 돌아다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맨날 밤에만 찍어가지고 맨날 카메라 홀라시 때문에 애들 맑은 눈도 한번 못 보고 전부 다 반사된 눈만 봐가지고 좀 영상 올릴 때마다 좀 죄스럽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한 보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말은 보름이라서 좀 긴 것 같은데 병원도 가야 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또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1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휴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고향이 줄 것들, 밥, 간식, 사료 이제 이런 거를 사는데 그런 걸 사다 보면은 비행기 40km 할당량 중에 한 7-8kg가 고향인 거예요. 제 거는 뭐 꿈도 못 꿔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라면도 가져오고 김치도 좀 가져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상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우디에서 파는 이 고양이 사료나 간식들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값은 또 한 두세 배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공수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이제 가게 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제가 이제 휴가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이제 꾸려서 차에 실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양이들이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단차가 멀리 멀어질 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볼 때 그때는 참 고개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떠날 때는 항상 마음이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 근처에 사는 우리 죽돌이들 한 점이 두 점이 점순이 미야 걔네들도 그 제가 방 청소하는 친구한테 이제 팁 좀 주고 매일매일 사료 채워놓으라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습식도 한 번씩 따주라고 이렇게 좀 시켜놓고 갈 거예요. 물론 갔다 오면은 뭐 그렇게 잘 행하는 것 같지는 안 보여요. 물도 물그릇도 비어 있고 뭐 그러던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국도 많이 덥죠.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한국의 길고양이들 보호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언젠가는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